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일종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일찍이 진출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계획인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뒤늦게 동남아시아 외교전에 뛰어들며 동남아시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한 나라가 유독 한국과 유대감이 있다는 충격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피부가 밝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키가 비교적 큰 국가로서 예로부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많이 배출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명인물로는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세계적 비폭력 민주화 운동 지도자로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아웅산 수치 여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일하다시피하게 알려진 미얀마인입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문법이 동일한 체계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언어적 특색은 북서부 인도 지역, 티벳, 미얀마로 연결되는 지역과 한반도가 고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있지만 도대체 인도와 미얀마 쪽에서 어떻게 한반도까지 고대의 언어체계가 유래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티벳, 네팔, 부탄 지역은 고대시대로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잦았던 지역인데요. 미얀마 역시 그와 관련돼 고대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특히 미얀마어를 표기하는 문자는 한글의 훈민정음과 매우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과 미얀마 문자는 상당히 유사하다는 언어 문자학자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언어학계에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훈민정음은 분명하게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이며 독창적인 문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인도의 고대 문자나 티벳 혹은 몽골의 파스파 문자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참고를 했을 것이라는 일부 학계의 추측은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유명 드라마 스타트렉의 작가인 존 에노스키는 한국의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을 만들며 세종대왕이 몽골의 파스파 문자나 티벳의 문자, 고대 인도의 문자를 보고 연구해서 한글이라는 인류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판타지 소설을 만들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나 문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엘리트들은 한글과 인도 부분의 국가, 특히 미얀마와 한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문자는 겉보기에 어렵지만 한글과 거의 유사한 문자 시스템이며 한국어 역시 미얀마의 문법 체계와 비슷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의 그 어느 국가들보다 한국어 문자 습득 능력이 뛰어난 상황인데요. 그 때문에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한국어가 공용어처럼 되다시피 변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사회에 한국어와 한글을 전파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방영되는 한류 드라마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과 지역 패권을 노리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과 미얀마 간의 밀월 관계를 매우 배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미얀마의 인도양으로 향하는 출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미얀마가 한국과 친해지게 되고 한국 기업들의 미얀마 투자가 늘어날수록 미얀마에서의 중국의 패권이 약해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미얀마 사람들은 문법이 다르고 배우기 어려운 중국어나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어를 배우기보다는 문법이나 언어 시스템, 문자 체계가 유사한 한국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국 간 민간 외교 분야나 각종 사회, 문화 교류 분야에 있어 한국에 점점 뒤처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제조업체를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많이 진출시켰지만
이제는 미얀마가 새로운 투자 매력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말라카 해협을 바로 거치지 않고 인도양으로 향하는 방면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위로는 히말라야 산맥을 끼고 있고 다양한 기후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매력 포인트 역시 높은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얀마 간의 밀월이 깊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국민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서 서로 양국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교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얀마는 항공업으로서도 매우 훌륭한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동안은 한국에서 유럽 방면의 항공루트는 방콕이나 싱가폴 혹은 중동의 카타르나 도하, 두바이 등의 지역에서 환승을 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미얀마가 관광지나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인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경우에는 미얀마가 또 다른 동남아 항공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미얀마와 한국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얀마에 많은 언어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얀마는 동남아나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 문자 문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용이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어는 고립어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서 세계화가 쉽지 않은 언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인구 5,371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미얀마에서 한국어가 널리 사용되고 보편적으로 사용이 이뤄지게 된다면 미얀마는 한국어의 세계화 전략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사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는 인도, 로마, 티벳 등 세계 전역과 교류하던 나라였으며 세계의 진귀한 울산과 인재들이 모이는 나라로 우리는 역사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외에도 이란, 터키, 티벳, 몽골 등이 우리나라와 언어적으로 유사한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얀마처럼 문자 시스템까지 한글과 비슷한 나라는 드문 편으로 지금부터 더욱 한국에서는 미얀마라는 국가에 깊은 관심과 투자를 해서 양국 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